7일의 왕비 화이팅! 다음 주에 첫 방송되는 수목 드라마입니다. 한폭의 수채화 같은 로맨스 사극 7일의 왕비 주인공 세 분을 포스터 촬영 현장에서 만나고 왔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저럴 줄 알았어요. 어머나. 세 분이 어떤 의상의 컨셉이신지. 저는 극 중에서 연산군 이용 역할을 맡았어요. 그렇죠. 저는 오늘 네. 아씨예요. 아직 네. 아씨이신 상태신 네. 거죠? 네. 천연머리. 네. 이제 이게 왕후의 모습으로 바뀌겠죠? 네, 나중에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윤호진 씨는 아직 도령이신 거죠? 네, 그렇죠. 저 아직. 네. 아직 형을 몰아내기 전인 거죠? 네, 입고 네. 싶지만 입을 수 없는. 네. 그러면은 각자의 캐릭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포즈를 한 번씩. 네. 이미 준비되셨는데 이분은 하고 계신 거죠 지금? 네네. 네, 네. 전 늘 하고 있어요. 네. 넘어갈까요? 아니 계속 할 거예요. 저는 되게 밝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이거 왜 확실합니까? 네. 아직 캐릭터 분석이 덜 돼요. 윤호 씨는 근데 또 사극 여신이시잖아요. 어떻게 이번에 입은 한복 마음에 드십니까? 되게 행복해요. 네. 이게 소재도 되게 얇고요. 또 촬영이 또 여름이다 보니까 얇은 게 네네. 중요한데 네네. 일단 이동호 씨 같은 경우에는 전작에서는 완전 양복남이셨잖아요. 와우. 어느 쪽이 더 맞으세요? 둘 다 힘들어요. 힘들고요. 월계수 때도 시작이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덥습니다. 네. 뭐가 더 어울리는 것 같으세요? 둘 다 뭐. 전 이거요. 네, 저도요. 네. 아 진짜요? 네. 아 공룡지. 끝났습니까? 네, 네, 가고 네. 왜 한복이 더 어울리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지금이 중요하죠. 손같이 온 것 같아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좋아요. 네, 연우진 씨 같은 경우에는 아랑사 도전이라는 드라마에서 네. 한복을 입었었네요. 아, 물론 이때도 입었지만은 네. 지금은 뭔가 이렇게 좀 핏이 살아 있어요. 잠깐 주세요. 네. 네. 하고 싶은 게 있으시구나. 아 아니 하나 둘 셋 시작합니다. 있으셨습니다. 미꾸무는 KBS 사극 이번엔 7일 동안 왕비의 자리에 앉았다가 패배된 단경 왕후 신 씨와 그녀를 둘러싼 중종 연산군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너무 재밌을 거예요. 기다리시는 분은 이렇게 세 분이 모인 거를 보고 기적의 멜로 조합이다. 미라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영 씨 동의하십니까? 네. 오. 배우들끼리 케미스트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 케미에서 중요한 게 눈빛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두 분 다 눈빛이 너무 다른 느낌으로 깊으셔가지고. 어떻게 달라요? 이동건 선배님은 눈이 소 같잖아요. 네. 소는. 소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맑고 좀 깊은 느낌? 아. 크고 네. 굉장히. 빨려들 것 같아요. 네. 맑고 깊다. 네. 그런 느낌이라서. 네. 연산군의 그 슬픔이나 그 안에 있는 내면의 그런 깊이가 잘 드러나서 되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둘 사이. 근데 연우진 오빠는. 아니, 네. 손우는 아닌데. 네, 손우는 아닙니다, 일단. 약간 담백한 느낌의. 아, 왜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지 알겠다 싶었어요, 저는. 네. 제목도 네. 그렇듯이 왕비의 얘기잖아요. 예. 네. 7일의 박민영. 얘기를 끌고 나가야 되시기 때문에 박민영 씨가. 저도 박민영 씨 캐스팅 됐다는 얘기를 듣고 작품을 제의를 받아서 네. 아, 박민영 씨가 이 역할을 하신다면 가도 되겠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런 신뢰가 있어서. 7일의 박민영이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7일의 박민영. 아, 왜 그러세요, 진짜. 연우진 씨는 갖고 있는 수식어 중에 연허세. 우리 허세 있어요? 허세라는 표현이 조금 이제 좀 와전이 됐는데 제가 네. 평상시 이렇게 말을 할 때 굉장히 미사용어를 많이 써서 이렇게 좀 포장해서 말을 많이 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동훈 선배님이 티저 촬영할 때 굉장히 이렇게 절경이 좋은 곳에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딱 앉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마치 굉장히 어떤 고독한 무궁화 같다. 있으시네요. 라고 혼자서 이렇게 되뇌었거든요. 네. 박민영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딱 보면은 네. 뭔가 이렇게 딱 보면은 해 뜨기 직전에 어떤 그 붉은 태양의 어떤 그 영롱함이 보인다. 라는 어떤. 아니, 뭐라는 거야, 지금? 그쵸, 네. 연우진에게 허세란? 연우진의 시집. 왜 이런 게 허생공인가 봐요. 예. 맞아요. 그쵸. 의심치 않겠습니다. 출판되길 기다리고 있어요. 네.
소통되기를 사주셔야 돼요. 그럼요. 네. 방금 조금 재밌긴 했는데 이동권 씨에게는 이제 노잼 이런 소식으로 가네. 이렇게 빵빵 터지는데 그 말이 어울립니까? 지금 분들이 지금 스태프들도 다 웃고 계시네요. 최근에 네. 정말 재밌었던 일 있으세요? 너무 많아서 제가 뭐 네. 딱히 뭐. 네. 아니 저는 우선 존재 자체가 네. 재미예요. 네. 시끄럽다. 그리고 저한테 그 노잼 캐릭터를 네. 준 분이 얼마나 재밌어하는지 몰라요. 네, 사랑 앞에서 노잼도 큰 웃음으로 돌아옵니다. 보시다시피 무더위 속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촬영하고 있어요. 저희 7일의 왕비. 5월 31일 첫 방송입니다. KBS 10시 꼭 놓치지 말고 처음부터 봐야지 재밌거든요. 굉장히 뜨거운 멜로 그리고 뜨거운 만큼 또 여운이 짙은 멜로 로맨스 드라마로 여러분들께 찾아가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데스모 드라마 7일의 왕비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